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58포인트 오른 2533.52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5.11포인트 오른 2543.05에 출발한 이후 상승 흐름을 지속했다. 투자자 주체별로는 외국인이 홀로 579억 원어치를 사들이고 지수 상승을 주도했으며 개인과 기관은 각각 531억 원, 250억 원어치 팔아치웠다. 프로그램 매매에선 차익거래 매수, 비차익거래 매도 우위를 보이며 총 1355억 6400만 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 상승폭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여도는 각각 7.6포인트, 2.9포인트로 두 종목이 사실상 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전날 발표된 중국의 7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8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모두 시장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다. 경기 둔화 우려가 있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과 맞물려 시장은 이를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 신호로 해석했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무람수입니다. 7월장에 이어 8월장 들어와서도 시장 메이저의 매수 행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딱 절반을 지난 현재 웨이는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합쳐서 2조 1700억 가량을 순 매수 중이며 반면 개인 1조 1000억, 기관 1조 1000억대 나란히 순 매도 중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하는 게 시장 메이저의 의도입니다. 다음 달 9월은 연준이 금리 이벤트가 있습니다. 언론에선 자이언트 스텝 9월에도 이어지나 뉴스 냈다가 9월 금리 상승폭 축소 의견을 냈다가 하루하루 다르게 뉴스를 쏟아내며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 교란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웨인 메이저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도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메이저 집단의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메이저가 아닌 것이죠. 아무리 기관이, 개인이 주식을 냈다 팔아도 메이저가 두 달간 순 매수를 이어가니 지수도 7월 저점 이후 줄곧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9월에 충격을 줄 것 같으면 메이저가 저렇게 매수 못하죠. 이미 다 알고 저들은 움직이고 있는데 개인들은 그저 뉴스 하나하나에 팔랑귀처럼 받아들이고 새털보다 가볍게 주식을 내다 팔고 있는 것입니다. 7월 8월 외인 코스피 순 매수가 4조가 넘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코스피 8월봉 2600선은 진리입니다. 차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브람스 주력 추천주 순서대로 영상 올려드렸고 이번에 새로운 종목을 하나 올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KPF입니다. 주력 제품이 화순화인데 최근 재개되고 있는 건설 현장의 수해 및 해상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부품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유럽연합의 중국산 화순화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발효로 반사효과까지 누리면서 중장기적으로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되며 여기에 2021년 7월 인수한 TMC의 선박용 해상용 케이블 역시 글로벌 물동량 증가 및 선종별 발주량 증가로 실적 개선세가 본격화된다고 전망되었는데 최근 실적 발표에서도 사상 최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모든 사업부가 초호황 국면에 로봇 필수 부품인 초박형 베어링을 국산화에 성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있으며 초정밀 감속기 로봇 드라이브를 국내 최초로 개발 및 양산에 성공한 로봇 부품 전문회사 SBB테크의 지분을 47.5% 보유하고 있는데 SBB테크는 2021년 10월 기술성 평가 A등급을 받은 데 이어 지난달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마쳤으며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IPO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로봇용 부품의 국산화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며 로봇 관련 화순화 제품으로까지 적용이 확대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괄목할 만한 점은 국내 대부분의
로봇 기업들은 삼성전자 향 부품 공급이 현재 테스트 과정인데 반해 SBB테크는 이미 공급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삼성전자와 스마트 공장 제1호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이력으로 향후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하니 지분 50% 가까이를 보유한 SBB테크 상장만으로도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구체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위 사진은 일봉 차트와 월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에서도 최근 수개월간 만든 박스권을 돌파했으며 월봉 차트에서도 사상 최대 거래량을 동반한 무려 8년간의 박스권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최근 주가가 상승하자 전환 청구권 행사가 일시에 몰려 상승에 부담을 줄 수는 있으나 전체 물량은 대략 170만 주인데 사상 최대 실적의 경신과 향후 터질 자회사 상장 재료 등을 볼 때 충분히 소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치는 신고가 돌파이니까 9,000원 이하는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이니 잘 살펴보시고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주력주 대한전선 및 로봇주와 히림 유신은 목표가까지 꼭 지켜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